안녕하세요. 언듀 핫이슈 박연주입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의 연예계 핫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먼저 영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나요? 저는 코믹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코믹 영화를 보면 많은 고민들이 날아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믹 영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코믹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 극한직업인데요. 오늘 29일 누적 관객수 353만 명을 기록한 극한직업은 각종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역대 코미디 영화 중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는 역대 코미디 영화 흥행 1위 7번방의 선물보다 약 2배 빠른 속도고 천만 영화 베테랑, 도둑들, 변호인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극한직업 영화의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극한직업 영화는 코믹 수사극입니다. 해체 위기의 마약반 5인방이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마약 치킨을 판매하는 치킨집 직원으로 위장 창업을 합니다. 치킨집이 맛집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랄게요. 흥행에는 입소문이 한몫했습니다. 위장 취업 수사라는 신선한 소재로 재미와 공감을 모두 얻었다는 평인데요.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대규모 액션씬도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류승룡표 코미디가 제대로 통했다는 호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류승룡은 극중 마약반의 만년반장 고반장으로 남다른 캐릭터 표현력과 찰진 대사로 극을 이끌었습니다. 류승룡은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명량 등을 통해 천만 배우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극한직업을 통해 전매특허 코믹 연기로 희극왕 타이틀에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치킨집에 위장 근무를 한다는 것이 참 신선한 소재이기도 하고 일단은 보면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류승룡의 연기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이 영화 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핫이슈는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4년 만에 드디어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부하걸은 과연 어떤 노래로 다시 대중 앞에 설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하걸은 2015년 베이직 이후로 4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멤버 가인, 제아, 미료, 나르샤 등은 각각 개인 활동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해왔습니다. 부하걸은 지난 2016년에 데뷔했으며 솔로와 유닛 등 다양하게 활동을 이어왔고 시작은 보컬 그룹에서 상큼하고 나긋나긋한 러브로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해 후크송 열풍의 중심이었던 어쩌다로 대세 걸그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후 신드롬을 일으킨 마력의 아브라카다브라, 센언니 컨셉으로 가요계 원조 걸크러쉬 마력을 뽐낸 식스센스, 시공간을 넘나드는 몽환적인 컨셉의 신세계로 여전히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그룹임을 증명해보였습니다. 여러가지 파격적인 컨셉을 소화했던 실력파 원조 걸그룹이니만큼 팬들은 이들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부하걸은 데뷔 13년 내내 멤버 교체나 잡음 없이 꾸준하게 활동해왔고 멤버들 간의 끈끈한 정을 자랑해왔습니다. 상반기에 돌아올 부하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멋진 부하걸 언니들 컴백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핫 이슈는 2019년 상반기 광고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강다니엘 섭외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강다니엘 소식이 한주 동안 1위에 머물렀는데요. 워너원 계약 종료 이후 강다니엘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기 위해 각종 브랜드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다니엘의 광고계 개런티는 활동하는 또래 솔로 가수와 비교했을 때 단연 최고 수준인데요. 인기와 영향력, 화제성 등이 개런티에 반영됐습니다. 브랜드에선 개런티를 더 올려서라도 모델로 섭외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다니엘이 제안받은 광고는 10곳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옷, 화장품, 음료, 전자제품 등 각 품목별로 골고루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토록 강다니엘에게 광고주들이 혈안이 돼 있는 이유는 강다니엘이 모델로서 가진 장점과 가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고 관계자는 워너원 완전체 광고와는 또 다른 이미지와 컨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강다니엘 단독 광고는 신선하고 워낙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 제품 소비자 연령대도 폭넓게 타깃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강다니엘의 장점입니다. 개인 SNS 개설만 해도 반응이 폭발적이지 않냐면서 광고 모델로서 효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다니엘은 워너원 계약 종료 이후 클래스가 다른 인기를 증명하고 있죠. 21일 낮 12시에 오픈된 강다니엘 공식 팬카페가 회원수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높은 인기와 관심 속에서 강다니엘이 어떤 솔로 활동과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언듀의 핫이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즐겁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